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저는 지금 결혼을 원래 4월에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요새 시국이지라 결혼식을 앞두고 좀 걱정이 돼서 예식장 측에 저희가 지금 계약할 조건에서 조금 변경을 할 것을 요구를 했더니 예.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취소를 했으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 결혼을 하면은 그 보증 인원은 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보증 인원을 저희가 지금 신랑 측이랑 저희랑 합해 400명을 달았는데 네. 그거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절반이라도 좀 줄어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 만약에 그거 저희가 보증이나 다 채우지 못하면 저희 그거 식사를 다 치러야 되고 그걸 저희가 결혼식에 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결혼식 한 달 앞두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바쁠 때잖아요. 상속상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네. 근데 결혼식장에서 이제는 작성한 계약서 취소 약관에는 이런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예식을 할 때 너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저희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 잘 주셨고요. 얼마나 속상하실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뭐, 그 예식장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뭐 터질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한 건 있겠지만, 일단 4월 결혼 예정이시면, 뭐, 아직 지금 당장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예. 네, 예. 6월 날 정도에 이거를 먼저 통지를 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증인원을 좀 반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심정인데 지금 뭐 방법이 딱히 없으신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거네요. 그죠? 네. 예, 저희가 최신영 변호사님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시기를 앞두고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기 때문인데요. 그 우리가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재난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은 태풍이나 홍수, 한파, 지진만 자연재난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이제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시는 이제 그 예식장 이용에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르면 그 제12조에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조금 구제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앞서 그 예식을 좀 취소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약금을 내면은 이 부분은 취소가 가능하실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식장에 보통 두 달 전에 취소할 경우는 총 비용의 10%, 한 달 전에 통보하면은 이제 총 비용의 20% 정도를 위약금으로 부담을 하고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 달 반 정도 전에 연락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약관을 찾아봤는데 네. 두 달 전에 한 달 반 전이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업체 측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제 제기를 해서 좀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같은 월에 비해서 이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피해 구제가 접수된 건이 벌써 300건이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피해 구제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을 하려면 우선 접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접수된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받았는지를 특정을 하셔서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시고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보증인원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식장에서 하객의 최소 보증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타깝지만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 계약이 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 대관 계약 때 보증인원을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보증인원은 사실 음식이 너무 과도하게 남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혹은 그 예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최소 보증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한달반 정도에 남았고 이 당시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인원으로 보증인원을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도한 식사 대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리고 사용 대가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좀 실제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식장 측에서 보증인원에 관련해서는 약관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관 규제법에 따르면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역시 무효라고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제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르면 고객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볼 수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당하게 보증인원을 설정하고 또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이 남은 이 시점에까지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면서 보증인원을 줄이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저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사실 메르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위원회에서는 사실 뚜렷한 소비자 분쟁 조정 기준은 없어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나, 피해 구제 신청이나 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즉,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와 그리고 예식장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합의가 우선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소할 경우에 이제 위약금으로 문제가 계속된다면 일단 민원을 접수를 하고 업체에도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이 결과를 기다리고 조정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위약금을 내고 이거 만약에 결혼식을 만약에 가장 안 좋은 경우 미루고 싶을 네. 경우에는요, 미룬다고 했을 때 결혼식 좀 약간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진 다음에 다시 결혼식장을 예약하려고 했을 때 네. 저희에게 뭐 결혼식장 측에서 저희를 거부한다거나 아니 예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이것도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 같이 당장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식사 대금 등의 문제가 부담되는 경우에 예식을 연기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순전히 업체의 재량과 선의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 많은 최근의 경우에는 예식장에서 적절한 날짜를 선정을 해서 연기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예식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은 날짜를 살펴서 예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연기가 아닌 취소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위약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예식을 하려는 게 4월이었는데, 네. 4월은 중성수기고, 만약에 한 2, 3개월을 미루면은 성수기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식 대관 기운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던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 재난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운명 대전학교식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날짜를. 네네. 그러면 계약 조항 같은 거를 재계약을 한다 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재난이긴 하나 이건 자연 재난에 준하도록 많은 식의 권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설득을 해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약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런 금액 부담을 상호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해결 방법으로 뭐 소비자 보호원에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쟁조정위원회 또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또 민사조정까지 하는 방법들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클것 같고요. 또 분쟁조정에 따른 실익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뭐 그런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아무래도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건 이상씩 같은 내용의 상담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관한 규정이 지금 따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답변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 웨딩업계나 뭐 여행사 측의 손해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계약상에 따르면 원칙이지만 많은 뭐 이제 여행사라든지 항공사 그리고 일부 예식 업체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손해를 감내하고 소비자들에게 뭐 예식을 연기를 해주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거나 혹은 이제 신혼여행에 따른 이제 항공권 취소에 따른 부담을 없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 뭐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적으로 또 여행사나 항공사 입장에서도 많은 손해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그 보증인원에 관한 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임의로 예식장 측에서 정해놓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관 계약 때 이제 임의로 정해놓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뭐 강제되는 보증인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의 대안으로 400명의 하객수를 미리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뭐한 달이나 두달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시점에 즉 음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준비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을 시점에 어느 정도 하객수를 합리적인 방안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이거는 적절한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측면이라는 것에서 봤을 때 100, 뭐 400명에서 뭐 200명을 조정한다든지 그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로 또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루빨리 좀 대책이 마련이 돼서 좀 저희도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